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불황을 맞은 국내 전자업계가 그동안 비교적 비중이 적었던 전장 사업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내장된 전기 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전장 사업은 반도체, TV 등 주력 사업부가 부진한 가운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고금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세계가 꽝꽝 얼어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 언론사의 그 르포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가전을 향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이 안 좋은 상황인가요? 네, 사실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전이라는 게 한 번 바꾸면은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금 고가의 이런 부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다가 거기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너무나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의 특이한 게요. 그 프리미엄 가전, TV 같은 경우 고가 브랜드는 예전에 그래도 좀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가전 맞아요.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장 사업 부분이 좀 비약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만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랬었죠. 네, 이런 이야기 있었고 LG 같은 경우에 전장 사업 부분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적자를 너무 오랜 시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적이 최근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그때 조금 애를 먹였었던 사업부들이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내연기관차가 더 이상 아닌 전기차, 친환경차 이런 쪽들로 변모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미리 대기업들에선 선점을 해놨던 거죠. 그런 곳들에서 이제 실적 파워가 나타날 때가 됐다. 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일단 TV 부문의 추락 감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LED TV 굉장히 고가예요. 물론 화질은 좋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쉽사리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한 계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TV 세트의 가격 인하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부분들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사의 재고 조정도 계속되고 있어요. 4분기도 당연히 지속될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지연된다라고 할 때는 내년 2분기까지도 재고 조정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까지도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상 이 가전이라는 부분이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그런 사업 부문이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에 이런 여파를 벗어날 수가 없는 현상으로 들어왔고요. 일단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폭스콘 공장을 일주일 폐쇄한 것처럼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일단은 전장이라는 부분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전체 워낙에 큰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더 가파르게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굉장히 이런 기업들에서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전장 산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용량의 8세대 V낸드 양산 돌입했는데 전장 사업은 염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카 이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애플카가 만약에 출시하게 된다면은 LG그룹과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전장 산업 부분 앞으로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의 기업들 중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LG인가요? 삼성인가요? 아무래도 일단은 전장 쪽에서는 LG가 살짝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라든가 어떤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후발주자로 갈지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 영역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LG 쪽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렇게
전기차 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룹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삼성이라고 없겠습니까? 반도체 가장 크게 가지고 있죠. 거기다 더불어서 삼성 SDI, 최근에 굉장히 핫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전장 산업을 아마 삼성전자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기업은 일단은 LG전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지분법 손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사실 됐어요. 그러면서 전장 제외한 전사업부는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이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전장 부분에 있어서는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통신 개발 기술,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전기차를 통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구축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안 되던 사업, 모바일 이런 쪽 다 접었습니다. 네. 그만큼의 거기에 쏟아붓던 능력과 인력들을 이런 전장 쪽으로 더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9년 만에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B2C에 좀 그쳐 있지만 이게 B2B까지 넓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사들은 LG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삼성전기예요. 주력 제품이 이제 MLCC 쪽인데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것들이 중소형 IT기기 이런 쪽에선 사실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가장 필요한 MLCC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지금 전장 쪽에서 잘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아요.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장의 성장성을 보고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MLCC는 D램 대비했을 때 가격 탄력성이 작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2030년에는 이게 50조 원 수준의 전장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20년 대비했을 때 3배 급증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전장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친환경차의 보급과 더불어서 이런 전장 MLCC가 향후에 굉장히 한 축의 큰 먹거리가 삼성전기 내에서 역시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